그런데 4년 전 아이를 낳아보니 아이가 뇌성마비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저희 가족의 재활 난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잼잼이 AR의 김정은입니다. 저는 지난 10년간 넥슨에서 메이플 스토리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4년 전 아이를 낳아보니 아이가 뇌성마비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저희 가족의 재활 난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WHO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인 26억 명이 재활치료 대상자라고 하는데요. 반면 이들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사는 단 2만 명에 불과합니다. 치료실에 한번 방문하면 받을 수 있는 치료는 고작 30분 뿐입니다. 이 짧은 치료를 위해 아이를 준비시키고 또 이동하는 시간은 평균 2, 3시간이나 소용되는데요. 이마저도 긴 재활대기를 거쳐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환자는 어떨까요? 아이는 반복적이고 지루한 치료에 전혀 공감하지 못합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홈재활 솔루션, 잼잼이 AR을 소개합니다. 장애아이들은 평소라면 절대로 움직이지 않던 쪽 손을 자발적으로 움직이며 게임을 플레이했는데요. 저희 아이에게도 아침 저녁으로 시켜줬더니 강직도 완화되고 효과가 좋았습니다. 저희의 넥슨에서의 경험을 살려 반복적이었던 지루했던 재활치료를 몰입감 있는 게임으로 딸바꿈 시켰습니다. 사용자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태블릿이나 PC를 사용하여 언제 어디서든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머신러닝 기반의 모션인식 기술을 통해 전면 카메라를 사용하여 고가의 장비나 센서는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담당 치료사가 환자에게 맞는 손동작을 배정해주면 환자는 게임을 플레이하게 되고 AI가 데이터를 분석해서 체계적인 재활 리포트를 보호자에게 제공합니다. 저희 팀은 정착경 기간 동안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발달재활 바우처 기관인 정상발달센터와 서울 아산병원 내의 소아재활치료실에 저희 제품을 비치하여 17주간 수십 명의 사용자들을 지속적으로 만나왔는데요. 이를 계기로 아산병원 및 가톨릭대학교와도 함께 논문과 임상시험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사전 예약 결과 또한 놀라웠는데요. 별도의 마케팅 없이 24시간 만에 소아장애인 100명을 확보하였고 많은 응원과 격려도 아낌없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우선 국내 소아재활치료 시장에 게임체인저가 되고자 합니다. 소아재활기관 50곳과 소아 유료고객 5만 명을 확보하여 2025년까지 180억의 매출을 달성하겠습니다. 이후 국내 노인의 12%에 달하는 시니어 재활시장으로 나아가 DTX 시장으로 확산하여 재활치료 분야의 룸이 되겠습니다. 모든 팀원이 4세에서 12세의 엄마, 아빠로 구성되어 누구보다 부모의 마음을 잘 아는 저희 팀은 게임 개발과 재활치료 분야의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치료에 임하는 환자들이 더 이상 쫓기듯 시달리지 않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저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